사상 인상만 할거와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서서 고린도후서 4장 교독문 80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0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게 믿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성교사님 나오셔서 독송해 주시겠습니다.
영은 죽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이 5학년 3반 때 날아온 것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5학년 3반 때 한국의 복지를 위해서 날아오셨어요. 지금 선교사님 몇 반, 몇 학년 몇 반이세요? 되게 생각이 안 나요. 6학년이 넘어갔을 거예요. 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2020년도 많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오늘 주님전에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때가 되면 늘 저희들을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은 새해가 다가는 또 한 해가 다가는 시점에서 돌아볼 때 늘 아버지 앞에 빈손이여 빈껍질임을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 아버지 실망하고 또 때로 낙담도 하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의 작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도 세임을 얻어서 아버지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재난의 이 시대에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개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자복하며 아버지 앞에 다시 세임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며 아래로는 저희들 아버지 국민들의 목소리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아버지 정부가 되어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이 모든 어려움을 모두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양주 지역에 우리 풍광교회를 세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꿈을 이뤄가는 이 세대에 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을 이뤄가는 이 시대에 빛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이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년에는 더욱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밝은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더 큰 소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다가는 이제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모든 결과들이 다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확장된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함께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동행하셔서 지혜로 아버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아버지 두 자녀 그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없는 아버지 은총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유튜브로 아버지 각각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평강의 모든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어디서든지 들을 때에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 듣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주님을 더욱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평강의 모든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의 일까지 아버지 어려운 때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사랑과 기도로 늘 헌신하는 선생님들도 아버지 말씀 바 이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오늘 강단에서 말씀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도 살아가는데 늘 승리하며 아버지 또 어디서든지 아버지 우리 모든 평강의 권석들이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기죽지 않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주님의 모든 가정들 세상의 허탄한 풍속에 젖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선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반역을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신 주님 어느 슬픔 속에서 우리의 간과 기쁨을 인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겨나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그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한 해를 감사하는 성도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로는 마지막 주입니다. 성부 영신 예배를 하지만 마지막 52주를 하나님이 이업 속에서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편 149편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장처럼 보이지만 1편부터 복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물질을 생각하지만 내가 악한 꾀에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게 성경적인 복이더라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알게 하고. 자, 그래서 오늘 149편은 처음 하나님 앞에 150편의 노래 중에 149편이에요. 이게 시편에서 이렇게 읽다 나가다 보면 가로여가지고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셀라는 읽는 게 아니고 그게 음악에서 보면 쉼표예요. 쉼표. 그러니까 읽다가 용감하게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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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음악 음표에서 뭐라고요? 쉼표.
그러니까 셀라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도. 하나님 앞에 150편의 노래가 그냥 흥이 나서 우리처럼 최고 방거 노래하듯이 그런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위기와 기쁨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대로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읊었던 찬양이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도 글음처럼 읽으면 안 되죠. 음악의 가사를 읽는 거다 그 말.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 것은 기도문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시편은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들어있고 솔로몬의 인생이 들어있고 아굴의 인생이 들어있고 다 자기의 인생 고백이 우리 삶하고 동떨어지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시편 149편에는 여러분 그 이 시편에는 승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왕이시며 그를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치며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옛날에 AFKM 같은 데 보면 미국의 그 이렇게 음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 흑인들이 막 서가지고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예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얌전한 장로교에서는 볼 수가 없죠. 네. 어느 예배 드리는데 막 하나님 앞에 춤을 추어.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얌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지. 이 얌전을 가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국의 교회들은 조금씩 바꿔야 된다라는 거지. 오늘 하나님 앞에 슬픈 일을 당하고 예배를 왔는데 안 슬픈 척. 오늘 너무 기쁜 일을 당하고 왔는데 안 기쁜 척. 오늘 너무 울고 싶은데 울 수밖에 없는 슬픔 속에도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너희들 감추지 말라. 3절에 보면 춤추며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악기, 현악기 두드리는 거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무엇을 조용히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49편에는 굉장한 의미가 또 들어있잖아요. 가벼운 것 같았는데 요즘 우리 이렇게 세상을 쳐다보세요. 마지막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리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더라. 어떻게 우리 엄청난 이 법과 검찰이 판결을 해서 마지막 판결을 받았잖아요. 대통령이요. 국회 보면 대통령이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했잖아요. 검찰을 직무 정지시켜서 배제시키려다가 법원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에 존중합니다. 야, 우리 백성들은 좌우포 따져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참 독재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법이 좋아졌다 그 말. 법은 만민 앞에 평등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야지. 그래 놓으니까 또 무슨 탄핵한다고
아직 멀었어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우리의 심리의 뜻을 보면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이 있는 셈. 오늘 그래서 9절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할지라도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법이 실현되어야 되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유리한 점이 뭡니까? 큰 성전을 지으려다가 못 지었죠.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받지 않겠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서 지어주신다는데 왜 다윗에게 거절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너는 내 앞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딱 한마디였어. 그러면서 다윗은 어거지로 짓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순복했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 앞에 밧세바의 남의 가장 자기의 충신이고 자기 부하고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을 하게 하고 단칼에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져야 마땅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했을 때 그는 비록 왕이지만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 인간의 감정 같으면요 그 왕실에 있던 황금 칼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누가 뭐라 갈 사람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얼마든지 한순간에 그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99.9%는 다 그 길을 택한다. 인간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죄를 전하라고 그가 울부짖었을 때 나단이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은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목이 베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압살롬의 머리를 요압 장군이 쳐서 가져왔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잖아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자식의 못 베인 쟁반을 내 눈으로 봐야 되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봐주고 넘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감정 몇 마디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49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인 공격에 대한 말씀,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너희는 잽싸게 빨리 도망가라 그러지 않았잖아. 내가 따라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예수님의 행동 지침은 하나였어요. 구약의 시편을 보면 미리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신약을 당겨서 대조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분명히 죄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죄를 짓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서 마지못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습성은 참 특이하게도 따라서 해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우리의 시각을 뿅가게 해버려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어이구 내가 눈꺼풀이 쉬었지 저 여자를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사탄에 쉬어가지고 때는 다 이쁘게 보여요. 여인이 방귀 껴도 이쁘고 뭐해도 이쁘고.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 방귀 껴도 이쁘라고 우선 주는데 결혼하고 10년만 지나가봐 그 방귀가 참으려고 해도 안 참아지잖아요. 끼우면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옆에 내가 이거 알지도 모르고 어디서 방귀를 뽕뽕 끼웠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시각과 청각이 변화되어 가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건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조심해야 되고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읽어갈 때 한 번 더 걸러서 들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험은 첫 번째 눈, 두 번째 뭐예요? 입. 그래가지고 입을 때리잖아요. 이 말의 실수 많은 사람은 이놈의 주둥이가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보입니까? 살짝 꼬셔서는 사람이 넘어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처럼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넘어가.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를 하나님의 없는 말씀을 덧붙이는데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권세, 자리, 여기에 유혹.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 일로 쓰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하고 막 쏠려 다녀. 그런데 10년도 못 가서 그 자리가 얼마나 처량한 자리인지, 자존심 상하는 자리인지, 사람들이 우수수수. 자기만 비참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우리 누가 했던 것을 자식들도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의 권력의 자리가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 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도 힘든 보이지 않는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우리의 온 세계가 움츠러들고 압박 속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우울증 아닌 우울증 환자 아닌 우울증 환자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린다고. 이 질병이라는 단어가요 영어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참 영어가 힘든 이유가 그냥 한 단어만 해도 그거 외우기 힘든데 꼭 구별을 해요. 예. 여러분 질병이라는 단어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예? sick이라는 단어예요. sickness, sickness. 예. 아픔이라는 뜻이요. 총칭해서 써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가 disease라는 단어가 있어요. disease. 예. 이거는 뭐냐면은 세균을 통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즘 누가요? 한 5통 받았네요. 꼬치대를 뭐 대추 3개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그러면 진짜 낫다고 막 한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동영상. 아이고 오늘부터는 저 밭에 꼬치대가 하나도 안 남아 생겼네. 아니라더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제주도 전화를 했는데 아이야 우리 어머니 귀에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늘 염려스러우니까 그게 좋다더라. 무서워요 소문이라는 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기 힘든 백신 말고도 그걸로 치료가 될 수 있다면 한 방식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미가 또 있어요. 보니까 꼬치대가 탄자병이라는 병이 오면 그 강한 나무에 그 뭡니까 이렇게 방어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나무 자체가. 근데 질병이 옮기 시작하면 그 꽃은 나무가 다 말라서 하얗게 다 죽어요. 탄저병이라고 돼. 그 나무 자체가 그 벌레들을 물리치는 뭐 힘이 있잖아요. 멋졌다. 하늘에서 아니니까 저는 듣는 말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달에서 먹고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 믿음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그것으로만 다 나을 수 있다면 우리가 수많은 돈을 백신을 안 주고 사도 되고 우리가 자연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속에는 이 디지지라는 질병이 사람, 동물, 식물, 연양인, 세균의 문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일리스. 일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환자가 느끼고 평안하지 않는 상태. 찍어봐도 병이 안 나타나. 근데 사람이 시들 아픈 거요. 이게 정신적인 질병과 가까이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일리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총체적인 단어는 sickness, 질병에 달하는 disease, 정신에 관한 것은 일리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고통 속에서도 굉장히 세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리스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발견하지 못한 날. 차라리 디지즈는 세균이나 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니까 막 치료하려고 요즘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따르세요. 우리의 대적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누가? 마귀가. 질병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약한 자들을 오는 사자가 삼키려고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마귀와 싸우기엔 우리는 너무나 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의 뭐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킹. 우리 아이들 지금 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아이들, 사자가 동물을 뭐예요? 왕. 그래서 그 유명한 라이언 킹. 라이언 킹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은 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은 God is king. 몰라. 뭔 말인지. Jesus is king. 몰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늘 떡 주시고 그냥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걸. 사자의 용맹한 이빨과 으르렁거린 소리를 통해서 두려워하면서 사자는 동물원에 가서 보는 것만 해도 얘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God is King 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Jesus is King.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 곁에 없으신 것 같지만 항상 살피시는 Holy Spirit, 성령은 King.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를 착각하면 안 된다. 안 보인다고 못 느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가디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만해 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 늘 두려운 눈으로만 우리가 또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 시간 예배에 앉아서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진실적으로 내보이고 하나님 앞에 울분이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우리에게 사는 것이 없습니다. 속은 오늘 또 찡그리고 왔는데 웃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태어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우리는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꾸미지 말라,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들어보면 심심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것도 피곤해요. 자, 정말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악세사리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렇게 다가가려고 하니까 믿고 사는 것이 피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드러내고 덜어내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비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선한 사업을 해라,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타종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가 없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노벨 수상자 하면 기억을 많이 하잖아요. 이 펄벅의 노벨 수상자 아버지가 펄벅이라는 사람을 기억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노벨 수상자가 어떻게 나오게 됐나 했더니 그 어머니 아버지를 보게 됐어. 아버지는 선교사니까 뭐 선교 한번 나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캐롤라인이라는 선교사의 사모님이셨는데 한 번은 그 마을에서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로 온 가정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이상하게 이 마귀가 악마가 어떻게 말을 바꿔버립니까?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마을에 가뭄이 들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추장들이 모시는 신이어야 되는데 이 푸른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한 가정이 들어왔더니 이 마을이 이렇게 가뭄이 들고 못 살겠다라는 이 잘못된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이 선교사님은 불안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회의가 열리고 이 집을 사람 있는 그 선교사 가정을 다 죽이고 아예 불태우자라고 이제 회의가 끝난 거예요. 이 선교사 캐롤라인 선교사는 너무 남편도 없지 애들 데리고 그 밤에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올 걸 생각하면서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캐롤라인 선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도록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어디 숨고 도망가고 막 이러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밤이 좀 깊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꽃갱이를 들고 낫을 들고 삽을 들고 집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캐롤라인 선교사가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대안하게 대처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오히려 차를 다 타서 차를 드시라고 그러면서 저들을 안도하게 합니다. 저들이 차를 들 때에 선교사님 오르간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주자를 치는 데에 그 우리가 유명한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때려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슨 음인지도 모르지만 그 음을 통해서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쭈빗쭈빗하면서 그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꽃갱이와 삽을 가지고 왔던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다 빠져나가요. 이 펄벅이라는 노벨 수상자 주인공이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 거예요. 여러분 과외시켜서 유명하게 돼서 노벨상을 탄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대한 사람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영향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을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찬송으로 사회는 사 꽃갱이는 꽃갱이 낯은 낯으로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꾸미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악마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들에게 영적인 싸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마을 사람들을 힘으로 막아냅니까? 또 하나의 지긋지긋한 살인범의 이야기입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에 이 보면 아주 대단하잖아요. 거기 유명한 사람 있죠? 그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넬슨 만델라의 평전에 보면 재판 이야기가 한 토막이 있는데 그때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고가 반드 블랙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백인 남아공의 백인 경찰관이었는데 동료 경찰들과 함께 이 흑인 18세 소년을 무참히도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아예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실을 가족들이 아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아예 그 소년뿐만 아니라 그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인종 간의 차별이 지금도 있잖아요. 많은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경찰관들이 하다 과잉 진압하다가 그냥 그 백인이면 뭐하는데 흑인들은 막 더 무참하게 짓밟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독하게 이들이 처리를 하냐. 저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 소년이 죽은 집에 쳐들어가서 남편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와 같이 죽었으면 몰랐을 텐데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끔찍한 만행을 저드리고 저들이 재판석 앞에 섰는데 이제 판사가 버나마나 이거는 최고의 극형 사형을 때려야 되는데 이 피해를 당했던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여인이여,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재판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요. 오히려 반대요. 아니 악행을 저질렀으면 형법에 의해서 몇 점 몇 항에서 때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잔인무도하게 이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노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블랙을 어떠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가라 마셔도 분이 안 풀립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판사님에게 세 가지를 요청해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내 남편을 죽인 곳으로 데려가서 불로 태운 그 죄를 모으게 해주세요. 우리 재판에 이래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막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막 구타하고 막 분풀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아내가 집착하면서 내 남편이 죽었던 그 자리에 데리고 와서 죄를 모으게 해주세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그가 반드블랙시가 가족들을 전부 죽였지만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범인 한 달에 두 번씩 나에게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엄마 노릇을 해주겠습니다. 어이구, 한 번만 찾아온다 했거든. 여러분 눈뜨고도 보기 싫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해요. 참, 이 여자가 생각도 많이 하고 재판장한테 요구할 때 참 깊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사형 이런 건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세 가지인데 내가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위하여 그를 안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안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 노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고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죽였던 그 피고석으로 이 노부인이 자리를 일어나서 반드블랙에게 가는 건데 그러면서 법정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찬송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자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최고의 법정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반드블랙에게 다가가는데 반드블랙씨가 다가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기절. 한마디도 안 했고 어떤 몸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잔인무도한 범인이 기절을 해요.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살해한 그 끔찍한 죄인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한강가정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화가 나지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결국은 마귀의 철장은 가로안고 만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얼마나 마귀에 시달리고 살아왔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는 마귀를 기절시켜야 해. 단두 블랙을 기절시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고.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분노에 있지 않고 어떤 무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어떤 형벌을 받아서 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의 분노를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평생을 속죄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속죄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King, 우리의 왕이시다고 말해요. 우리가 진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 5장에 보면 너희가 간구하면서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대접에 담긴다라는 사실 하나. 성도의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백만장자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올라갔습니까? 유명해진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고 하고 있나요? 이거 무지하게 쉬운 건데 못 맞히더라고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그런 사람 같죠? 자선사학가 같죠? 아니에요. 복음을 확실히 알자 그 말이요. 우리의 상식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유명한 자인가? 성공한 자인가? 세상에 볼 때 성공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해보세요. 이기는 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무엇에 이기는 자는 무엇에 이기는 자는 우리가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그것을 건성으로 듣지 말라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니까 코로나 어쩔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불려서 깨뱉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세상의 법에 깨갱해가지고 또 이거 나가면 또 찍힐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래요. 집에 있는 공간이라 이 하나님의 공간이라 보이지 않는 이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강의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세상에 이기는 자인지 점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지. 그냥 사는 게 누구 하나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냥 깨갱 해가지고 그냥 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타면 우리 자신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분노와 좌절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된 은혜 속에 살아간다구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뭐만 바라보라? 에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믿음의 장 아닙니까? 11장. 주 예수만 바라보라. 왜? 주님이 우리의 king이니까. 여러분 솔직히 나 대통령만 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의 왕이, 우리 국가의 왕이잖아요. 대통령을 변형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인을 쳐다보면 마음이 위안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내게 조금 뭐가 채워지면 변화될까도 그렇지 않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바가지를 벌려요. 언제까지? 꿀벌이 꿀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가 생산한 꿀을 다 먹고 죽어버려요. 아픔도 모르고. 이게 병든 꿀벌이지. 이게 인간의 자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복권에 당첨돼서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팔뚝을 그어서 자살로 죽는 거예요.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노려보고 노려보고 노려보고도 끝이 없거든요. 마약하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산뜻하고 재미가 있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점점 조금 더 강한 거, 조금 더 강한 거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래서 마약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따라서 해보세요. 분위기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너희가 이긴 자야, 이겨,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애배 안 빠지고 잘하고, 하나님 앞 봉사하고, 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긴 자의 분위기를 가진 사람. 아멘?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일터에 가서도 생기도 이뤄내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더 뺀질된 사람 너무 많아. 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을 씩씩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혜롭기는 하거든. 근데 뺀질되니까 보기 싫은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 오히려 헌신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 헌신적이어야 된다.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기는 자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어디 가든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좀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해보세요. Peacemaker. 평화를 주는 사람. 저 사람이 나 뭐 진짜 바나나 한 쪽도 준 적이 없는데 왠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맹물만 마셔도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사람. 피스메이커. 아이고 저 사람 오면 피해가 버리고 그런 사람이야. 알랑알랑하면서 남한테 아부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를 이기는 승리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찬양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로는 뭐 원수를 뭐 이런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 해놓고는 단 한 번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에 죄의 왕이 계심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또 각인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된 데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는 인간의 우상 앞에 따라오고 있는 자기들이 아닌데 아버지 불쌍한 자기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욕망의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하는지 하나님 주여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힘이 있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기도하지 않으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우리가 무기를 받아오는지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나와 사랑한 사람 주님 앞에 놓아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서 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빛으며 그렇도록으로 써주옵소서. 가는 데마다 살려가는 생명으로 이끌어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여 나아가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예배도 배나드려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는데 성탄절과 송구영신예배가 올 때마다 굉장한 부담이지. 1년을 돌아보면서 또 힘든 1년을 계획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강구해야 되는 또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1일 날 저녁 11시부터 우리 1월 1일 영신 예배를 겸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또 드리고 하지만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냥 내복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집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는 예배 복장하고 그렇게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우리 아이들 지금 잘 드리고 있지만 우리 여기 앞에서 지금 우리 TV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다. 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 제목 생활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년에 이루어야 될 것을 써서 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꼭 문자로 써서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지.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글로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그냥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누구 먼저 줘요? 예? 우는 자를 먼저 주잖아. 어린아이가 있으면 젖부터 먹이잖아.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 우리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도. 예? 하나님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당연히 이해하죠. 부모도 이해를 하는데 자식들이 잘못했다. 그런데 SOS를 부르짖는 자를 먼저 해결하고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지새끼는 저렇게 이뻐하면서 저렇게 간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뺀일을 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내 자식이 뺀일 되면 막 죽이겨도 싶어도 막 미워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는 어떨까. 그러면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답이 나오죠.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거꾸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는 못한 것 보더라도 부모들한테 하는 것 봐요. 엄마 오늘 생일 축하해 하고 돈이 1,000원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다 해가지고 문구점에 가서 지 머리를 써가지고 엄마한테 그걸 줬을 때 너 1,000원 들었지? 그리고 1,000원 주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거든.
자, 그게 부모의 마음이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십원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감동 받으시면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권사님 신약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아이 목사님 말이 그렇지. 그런가요? 어느 일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슬아슬한 살얼음을 겪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1조 5천만 빨닥더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태도 일어나 사고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을 못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누가 볼까봐 그렇게 미사여구 써서 내지 말고 하나님 나만 볼 거예요. 나만 목사님이 둥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적어 내라라.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두 건강하고 사업 잘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편하고 쉬워요. 그거는 그냥 둘러쳐서 하는 기도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내용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응? 여러분 아이가 죽어서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기도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낫게 해주면 좋고 안 낫게 해주면 할 수 없고 그렇게 기도하나요? 응? 그때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 그게 사치예요. 여러분 병원 앞에 누가 보든 말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도하는 병원에 가서 뭐 여러분 본 적 없어요? 의사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얌전하게 두 손 모 통곡하는 기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서운하게 한 일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15년을 연장하는 하나님 앞에 보너스 인생의 혜택을 받잖아요. 15년. 내 인생이 80세인데 하나님이 95세까지 더 살게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물질로 따질 수 있나요? 왜 그런데 그걸 안 구하냐 그 말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에 올려놓은 그 영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모 요양원의 98세 여의사 이 백발이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항상 검은 망토를 딱 쓰고 죽기 전에 일주일까지 청진기를 들고 일을 하신 분이요. 97세 그 병원에 취업할 때도 영구직으로 들어오셨어요. 70몇 세인가 들어오셨는데 안 받는다 급여도. 내가 평생 일할 때까지 내 자유함을 달라. 그러면서 유언 세 마디를 했어요. 참 좋은 가을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일하자.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 명한테 그 영상을 딱 보였더니 진짜 천사다 이렇게 한마디 딱 써있어요. 나 65세 70세만 되면 퇴직했다고 놀러만 다닌다고 늙은 척하지 마라 그 말이요. 의사도 97세까지 일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지. 아, 목사님 힘을 얻으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우리 꽃나무 집에 우리 목기사님 오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여기 대학원 땐가 뭐 할 때 와봤대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때 한 번 오셨잖아요. 막 다 우리 답사한 적 기억나시죠? 어이, 그때 내가 면접을 하고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세상이 넓고도 좁아요. 인천에서 아침에 11시에 목사님 늦지 말고 오라 했더니 저도 빨리 오라고 계셨어요. 예, 감사하고 우리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자, 이력서 다 받고 이제 아직 통과 안 됐어요. 1월달쯤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부가서 근무하기 뭐하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면접 겸 이렇게 오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번 나와서 마스크 쓰고 인사하기 좀 그런데 좀 나오셔. 네. 마스크 쓰고 한마디 하셔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지희라고 하고요. 여기 오게 된 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아직 통과가 안 됐다고 했는데 잘 되면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우리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선생님 얼굴을 모르면 안 되지. 네. 자, 네. 인사해주세요. 또 누군지 모르면 안 되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강지 선생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여기서 또 실습하고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경 넓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루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 11시 우리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미 저희가 이제 준비를 또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올해는 카톡으로 뽑는 인터넷으로 뽑는 성구가 있어요. 그날 참여하신 분들은 다 카톡으로 자기가 즉석에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요즘은 SNS 시대라 옛날처럼 막 이렇게 뽑기 이거 안 하고 내 핸드폰으로 제가 맵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뽑힐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구도 뽑고 그 성구를 1년 동안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1장 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내 주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코로나 모든 위협 속에서도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찬송에 거하시는 주님, 찬송에 힘을 얻는 주님, 찬송에 용서하는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우리 물질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다른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힘든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한 해를 또 계획하고 아버지 앞에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하늘을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나오자 하늘의 모든 발걸음이에 여러분과 따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그동안 것들 하나님 위하여 저희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